119 구조대가 거친 물살에 갇힌 60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. 하천 다리를 지나던 화물차가 장맛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겁니다. 강릉에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전신주 방향으로 쓰러져 정전이 일어났습니다. 이 일대 100여 가구가 1시간 가까이 정전돼 불편을 겪었습니다. 어제 밤부터 산지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아카시아 나무가 넘어져서 전부 저 꼭대기 여기 걸려 있더라고요. 걸려 있는 상태에 막 물이 막 붙었어요. 물이 붙고 뭐 팍팍 소리가 나고 막 아우 너무 겁이 나더라고 나도. 산불 피해 지역은 다행히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복구를 위해 긴급 벌채를 한 임야는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흘러내린 곳도 있습니다. 특히 미시령과 속초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이재민들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. 또 산불 나고 나서 또 산사태 일어날까 봐 많은 불안을 했죠. 잠이 와요. 그 밤새도록 비 왔는데. 바로 산 밑에니까 또 그 조립식 건물 갖다 놨으니까 위험하지. 일선 지자체는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기상청은 오늘 밤 늦게 비가 그치겠지만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